네, 안녕하세요. 송승현입니다.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나왔는데요. 18% 이상 하락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이번에 뭐 공시가격이 조정이 되면은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. 사실상 복지는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다. 그리고 서민들의 주머니나 중산층의 주머니는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022년도에 보면은 공시가 상승폭이 17.2%였습니다.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의 공시가격들이 21년하고 22년에 상당히 급등을 했거든요. 보시면은 21년도에 19.05%가 올랐었고 22년에 17.2%가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되고 또는 시장에 보유에 대한 세금들은 올려주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트렌드거든요. 뭐 물론 아직 거래세는 낮추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런 올라가는 속도의 폭이 상당히 빠르다라고 체감을 한 거예요. 그러면 이런 세금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최근 들어서 경기에 대한 침체라든지 소비 국면들이 굉장히 경직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가 줄 수 있고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항상 세금이라는 거는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도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이나 소비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.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공시 가격에 또 이번에는 뭐 18.6%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또 굉장히 낙폭 자체가 크다라는 거예요.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라는 거는 어떤 시장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뭐 이거 아주 주식 차트에 가까울 정도로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. 그리고 공시가격이라든지 보유세가 안정적으로 거쳐져야지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뭐 이런 좀 힘드신 분들에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다방면의 측면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수가 자꾸 줄게 된다라면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좀 힘들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. 공시가격이 왜 중요하게 산정을 하냐면은 재산세라든지 종부세에 대한 기본 토대를 가져올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적으로 60여 개의 항목들하고 연동이 되거든요.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본다라면 건강보험료나 또는 근로장려금 또 기초생활보장제 등 각종 복지대의 수급 대상자들이 이 공시가격을 토대로 그 숫자가 정해지게 됩니다. 그렇다면은 결국 공시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뭐 보유에 대한 세금도 줄어들고 또 복지에 대한 수혜 대상자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종부세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금 제도를 좀 보완을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 거에 대한 문제점하고 또 그 외적으로 보면은 최근 몇 년 동안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 있는 주택의 가격들이 최근 뭐 10억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해도 중위 가격이 10억에 가깝잖아요. 그러면은 종부세 대상자가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종부세 기본 공제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수정을 했고 또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으로 상향을 해서 세율에 대한 인하 효과를 크게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상당히 좀 뭐랄까요? 뭐 중산층들이 낼 수 있는 밤새 가능한 그런 가격선으로 좀 조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금이나 이 종부세 또는 보유세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정부의 운영 자금의 큰 기본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이런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대한 그 조정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나 봐요.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이 공정가액 비율 자체를 한 95%까지 상향을 했었거든요.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80% 정도의 수준이었던 게 85, 90, 95%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.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들어서자마자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체를 60% 정도로 급격하게 내리면서 뭐랄까요? 뭐 주변에 있는 그런 가격들
뭐 이런 것들 시장 동향들을 봤겠죠. 60% 정도 내리면서 그래도 몇 년 전 가격으로 환원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왔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냐라고 보면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하고 또 60여 개에 대한 그 항목까지도 이어지다 보니까 복지라는 것은 결국은 정부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자꾸 말라가는 거죠. 세수 자체도 상당 부분 감소하는 그런 추이를 갖다 보니까 역시나 좀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면은 공시가에 대한 그런 가격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축소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한 80% 정도로 되는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보유세가 조금 낮아지고 중산층들이 소비를 할 수 있고 또는 집을 팔 거냐 말 거냐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이런 세금 걱정을 좀 덜게 된다라면은 주택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.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보유세가 좀 낮아지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체력을 좀 키워주다 보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이런 낮아진 금액 안에서 역시나 아무리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해도 최근 그 6억 원에서 9억이라는 것으로 상향이 되고 11억에서 12억으로 올라섰다라고 해도 역시 다주택자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최근 들어서 소비나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겠다. 특히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금 내는 것보다 집값이 더 올라간다라면은 분명히 상세하고도 남을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지금은 세금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뭐 한 300만 원, 500만 원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집값이 3천만 원, 5천만 원, 3억, 5억씩 빠지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특히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뭐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다고 해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려면은 뭐 급매물 중심으로 내놓지 않으면은 거래하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하겠습니다. 아무리 다주택자들이 물건들을 내놓는다라고 해도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요자들의 눈높이도 상당히 낮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다고 해도 소위 말하는 그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든지 선호도가 높은 평수는 나오기가 좀 어렵겠다. 그럼 결국 지방권이라든지 평수가 좀 작다든지 열세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수요자의 눈높이에 합당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거래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서 뭐 2월에는 2,300건 정도 서울에서 아파트가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한 1년 4개월 만에 2,000건이 넘어선 수준입니다. 근데 2단 들어서 3월에서는 거래 건수가 한 904건, 아직 뭐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역시나 주춤한 상황이거든요. 결국은 보유세가 뭐 경감이 된다라고 해도 역시 집을 살려고 하시는 사람들의 뭐 구매 환경이 지금 약화가 되어 있고 호가의 눈높이가 좀 다른 그런 상황들. 그래서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 들어서 뭐 경기 둔화라든지 총부채 원리금 상환에 대한 비율, DSR도 규제가 있죠. 또 미분양이 증가되고 있는 선행지표로 되어 있는 이런 수요 자체가 좀 한계가 좀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다만 조금 뭐 고가주택에 있는 분들 뭐 공동명의로 하면 12억에서 18억까지도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. 그럼 시세로 보면 한 27억 정도 되니까 뭐 고령층이나 또 주택을 뭐 장기간 1주택자로 운영을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실수요할 수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. 하지만 거래시장의 큰 변화나 주택 가격의 동향에 영향은 미치기는 어렵겠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화경.